자, 우리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강사직출 장영진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셨을 텐데 세 강좌, 고품격이라는 세 강좌를 준비하고 가다듬고 이런 과정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해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수능 끝나고 거의 못 놀았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만기 전략이라는 걸 좀 올해는 좀 확실히 그 실물로서 좀 보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글 구호로서 슬로건으로서 너희들 모두가 소중해.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각자의 전략을 짜줄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또 가능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올해 열심히 강의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커리큘럼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커리큘럼하고는 느낌이 좀 다를 텐데 선생님이 강사 직출 11년 차랑 컨텐츠를 직접 오랫동안 많이 만들고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해 오면서 이제 양질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시기로 접어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선생님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매해 수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진단과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르고 시기별로도 굉장히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그러니까 2023년에 수험생들은 그걸 아마 피부로 체감했을 거예요. 자꾸 바뀌어. 그리고 막판에는 너무 혼란스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정확하게 선생님 입장을 내요. 이렇게 가자. 왜냐하면 그게 설사 약간 부족하고 틀리더라도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제 자신감이 부족해서 더 못하게 돼요. 그러한 과정을 선생님이 10년 넘게 끌고 온 겁니다. 시기별 진단 실전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찍먹, 수능 찍먹으로 할 거고 3월 학평을 앞두고 3월 꿀모를 발간할 겁니다. 한식이에요, 한식이. 부먹은 공통부먹인데 공통과목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사실 6평 이후에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공통과목을 확실히 잡아가면서 6평 대비로 향해 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기에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지점들의 시작과 끝을 정교한 모의고사로 준비해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에 대한 그리고 적실성에 대한 어떤 의무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그냥 모의고사로서 그냥 좋은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이 시기에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 후반부로 갈수록 그 경험의 축적 실전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쫓아오면 좋겠어요. 자, 사이사이에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핵심들을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들이 고농도 베이스 커리큘럼이라고 붙였는데 이게 이제 뭐 과목별로 단원별로 실전 개념, 핵심 코어 기출, 코어 기출에 대한 정확한 연습과 학습 BTK는 선생님이 대표 강좌인데요, 여러분. 이 강좌로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 근데 타고 오는 게 좋고요. 매 시기 다 찍고 오는 게 좋아. 그래야 사실 제대로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시기시기별로 사이사이에 저런 프로그램들이 꽉 차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세 가지 축인데 세 번째 축이 이거예요. 개인별 맞춤, 이게 온라인 강의인데 개인별 맞춤 학습 코칭이 가능하냐. 올해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의 전년도인
아, 2025학년도에 전염되니까 2023년이죠. 말이 헷갈리지. 이 올해 같은 경우니까 아직 11월이니까 올해를 하자. 수능 학습 상담소를 개설해서 400명 넘는 학생을 상담을 실제로 해줬어요. 근데 약간 공허한 상담을 지향하기 위해서 OMR을 딱 탑재해 놓고 시기별 쌤 꿀모 혹은 6평 9평처럼 중요한 시험에 진단 모의고사를 혹은 6평 9평 같은 중요한 시험에 자신의 OMR을 마킹해서 업로드하면 각자 개인에 맞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2023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튜닝맵이라는 기존 프로그램 계속 진행합니다. 튜닝맵은 6평, 3월학평이나 6평, 9평 같은 요 세 개 시험 정도는 전국적으로 모두가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나면 각 문항이 어떤 기출에 닿아 있는지 우리의 커리큘럼상으로는 어디에 다 들어 있었던 건지를 좌표를 찍어드립니다. 이걸 찾아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고 선생님 방법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튜닝맵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반수하는 친구들 중에 굉장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이걸 찾아요. 이번 3월학평 6평 9평 튜닝맵 내놓으세요. 어디 있나요? 그거 할게요. 하려고요.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우 훌륭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시대는 계속 각자 개인에게 맞는 어떤 진짜 배기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에 발맞춰 선생님은 매년 튜닝맵을 제공해 왔고 올해도 할 겁니다. 수마카세는 수능학습 상담소의 업그레이드인데요. 네가 모의고사 이렇게 쳤으니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무엇을 해보세요? 요 순서로 하세요라는 우리 굉장히 노하우가 꽉 차있는 연구실에서 직접 학습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또 뭐야? JYJGPT. 이게 선생님 이니셜이에요. JYJ. 선생님 이니셜의 뒤에 GPT를 붙여놨죠. 이게 뭐예요? GPT?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면 약간 뉴스 좀 보고서 합시다. 자, AI 시대가 활짝 열렸잖아요. 선생님 장영진 수학연구소 내에 AI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안 믿기죠. 선생님이 2014년에 강의하면서 모의고사 내가 다 출제해가지고 출판할 테다 이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거든. 근데 그 했잖아요. 선생님이 하겠다는 건 할 거야. 알겠죠? 뭐냐면 AI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학습에 좀 도움을 주려고 시작을 해보려고. 오늘에는 완전히 활짝 이런 건 아닐 텐데 여러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하겠다 싶은 어떤 프로그램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언제? 곧. Coming soon입니다. Coming soon. 이렇게 선생님은 커리큘럼을 10년 이상을 직접 문항들을 제작하면서 구축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말이야. 아니 진짜 좋은 거 많아. 세상에 좋은 거 진짜 많은데 모두가 그 좋은 걸 쳐다보고 모두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선생님은 강의의 본류라고 생각해요. 이전 강의의 본류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시기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세 개의 시기가 있는데 1시기 찍먹부터 3월 꿀목까지 2시기 부먹부터 6월 꿀목까지 파이널 시기 꿀목 시즌 1, 2, 3까지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세 개의 시기별로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로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면서 여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라운드는 12월부터 2월까지 12월이라 했지만 1월부터 대체로 하죠. 12월부터 한 게 좋아요. 12월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 장그레 합니다. 장그레는 수능의 70, 공통 과목의 70%가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그래프의 기초를 한번 싹 베이스를 다지고 가면 참 좋습니다.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인데 그 중요도가
고난도 쪽에서 킬러들 쪽에서 기본 문항 쪽으로 오히려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별력의 가장 중요한 변별력 문항 있죠. 가장 어려운 문항. 그건 그래프 없이 풀기 힘들었거든. 그래프로 푸는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산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 문항의 그래프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 내가 수능 그래프, 수능 함수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자신이 없어 하면 12월에 저걸 하는 거예요. 금방 완강해. 그 효과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해 보시고. 개념도 내가 이제 1월부터 요 이땅 하면 늦어요. 여러분 1월부터 요 이땅 하면 세 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 세 과목을 다 완강해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12월부터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 고3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수능 공부의 한 절반 정도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돼요. 아 물론 여름방학부터 파이널도 중요한데 그때 기출하고 이러면 심리적으로 쫓겨서 안 돼요. 그 전에 세팅이 돼 있어야지. 근데 막상 학교 가서 보면 수능 공부할 시간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내가 공부를 두 과목을 할 생각이었으면 세 과목 하시고 강의를 두 개 들을 생각이었으면 세 개를 들으시고 한 개 들을 생각이었으면 세 개 들으시고 자꾸 왜 세 개라 그래? 세 과목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겨울방학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힘들어요. 알겠지? 그런 식입니다. 그 시기에 출발점에 찍먹, 수능 찍먹을 하고 하세요. 이건 딱 8개. 자, 써드릴게요. 8개 하품으로 되어 있어요. 8개 하품오이. 얼마 문항이 많지 않거든? 근데 100% 자작 문항들인데 이게 왜 8개냐면, 자, 수원에 3개가 있어요. 대단원 3개니까 지수로그 있죠? 삼각함수 있지? 수열 있잖아. 요 한 단원에 하품오이 하나씩 세팅이 돼 있고 수투에 3개 있어요. 수투는 함수의 극한이 하나 있고 미분이 있죠. 적분이 있습니다. 하품오이면 15문항일 텐데 15문항으로 공부가 되나? 아니지. 15문항에 대한 적응도를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요? 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가 좀 덜 돼서 지금은 시험 칠 때가 아닌 거. 그게 아니라 다 그래.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심지어 뭐 까먹은 개념이 있으면 까먹은 걸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품오이고사를 응시해봅니다. 6개. 8개라며. 2개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정수. 하나는 이차함수와 다항함수. 다항식. 식식. 요 두 개를 속칭 고일수학 요소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고일수학이라는 것이 결코 산만하지 않다. 고일수학은 이 핵심 두 가지를 먼저 확 잡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조금 더 뒤에서 하고 이 8개의 하품오이, 3개의 6개의 대단원과 2개의 추가, 고일 파트에 대한 2개를 추가한 이 8개 하품오이를 먼저 응시하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각각의 하품오이에 대한 총평도 해드리고 전체 8개를 다 치고 나서 어떤 코스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게요. 그러면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구나 맞겠구나라는 판단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개념 태제와 기출의 내용은 말하면 뭐예요? 실전 개념. 개념 태제는 실전 개념을 정리한 거고 기출의 내용은 코어 기출. 기출을 너무 산만하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기출들을 잘 선별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어 기출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생님 한 가지를 더 했어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뭘까? 올해는 여기를 단지 고1이 아니거든 사실. 함수를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수능의 큰 변화, 수능 수학의 이 문항들 내용 쪽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을 그냥 나중에 좀 보충할게요. 뭐 고1 수학이 좀 들어왔나 보여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를 무게중심을 엉뚱한 데에 얹어놓고 보내버리면 나중에 공부의 중심이 다시 회복이 잘 안 돼요. 절대 이런 파트는 사이드 변방이 아니고 함수를 다루는 방법도 하나 추가한 게 있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선생님 고1 수학이란 무엇이냐 변별력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게 이 강좌입니다.
고1품은 수능의 격차. 고1에 대해서, 고1 과정에 대해서, 그래, 고1 과정도 출제빈도가 좀 높아졌다고 하니 요새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을 겨울이니까 그래도 개념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훑어보고, 그 뭐 나올 만한 것들,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것들을 정리해 둘게라는 마인드면 너무 나이브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요걸, 선생님 매 시기마다 특히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마다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냅니다. 6평 직후에 그랬고 9평 직후에 그랬고 수능 당일날도 밸런스가 무너진 시험이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을 항상 명확하게 냅니다.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면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죠? 조용한 게 문제지.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 끝에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자, 그래서 올해도 그래 변별력 포인트가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래서 변별력 변곡점이라고 불렀어요. 변별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것을 분석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찍먹과 함께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하는 코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안 하고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요한 석 달간 무게중심이 뭔지도 모른 채로 혹은 무게중심에 대한 오해를 안고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거 되돌리기 되게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필수 올해 정말 중요한 필수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오늘 이 캐스트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을 보는 친구들은 장영진이라는 강사의 수학 강의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관심이 좀 있으니까 볼 거 아니야. 어머 지나가는데 썸네일 너무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클릭한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걸 나는 여러분들한테 12월 중순인 오늘 권했어요. 알려드렸다고. 뒤늦게 이런 게 있었어?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좋은데 앞에는 어떡하지? 하반기에 장영진 모의고사로 막 오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 그런데 맨날 늦은 거야. 타이밍이 늦는 거야. 특히 올해는 하고 오세요. 물어볼 거야. 고품격 했니? 고품격은 들어봤니? 거기 있는 흐름 이해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뭐죠 그러면? 네, 구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듣고 와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장그래가 필요한 사람 장그래 가지고 실전 개념 위주로 할 건지 교과 개념 위주로 할 건지 선생님은 교과 개념과 함께 하지만 실전 개념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기출로 바로 들어갈 건지는 여러분 처지에 맞게 하시면 돼요. 진짜 과목별로 달라도 돼. 수원수투 미적을 동시에 똑같은 시간 안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안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과목 다 하기 그 전에 꼭 고품격 하기 이걸 첫 번째 시즌인 1, 2월 시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고품격 또 강조. 이거 중요한 게 또 강조. 자, 두 번째 라운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라운드는 공통 부목을 통해서 공통 과목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하려고요.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진짜 여러분 그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수험생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아니에요. 우리 수험생은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일 중요해. 3월부터 5월까지 얼만큼 토대를 닦아놨느냐에 따라 하반기에 파이널 할 수 있냐 없냐가 갈려요. 3월부터 5월까지 좀 헤맸잖아. 두 수업씩 공부하잖아. 그럼 하반기에 뭔가 틀이 잡히기가 힘들어. 6평 이후에 해야지 절대 안 돼. 6평 후에 웬만한 거 다 해놔야 되고 6평 후에 범위 확 는단 말이지. 그때는 늘어난 범위에 대한 적응력과 실전 파이널의 강화로 나가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몸통을 형성하는 기기야. 몸통을 형성하는 기간이에요. 공통부목 3월부터 해서 3월 직후에 3월 학평 직후부터 6평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대표 강좌인 BTK를 아마 만나게 될 텐데 변별력 문항들에 대한 실전력을 강화시킵니다. 기출, 핵심 코어 기출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추가 연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몸통 강의였는데 올해 요걸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구성되나요?
한 권짜리 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게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추후 공개. 알겠죠? 추후 공개. 약간 신비주의 전략도 좀 써보려고. 사실 준비 다 돼 있어. 아, 이제 문화 한참 만들고 이러고 있거든요. 추후 공개, 신비주의, 뭔가 할 거다라고 얘기해 두겠습니다. 아까 뭔가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죠? 까먹었다고요? JYJGPT 그거 한다니까. 그거는 하면 알려드릴게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보내고 파이널 시즌은 뭐 이렇게 7월부터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꿀모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넉 달, 거의 넉 달에 가까이 진행되는데 이때 리빌딩 벌크업이라는 하프 모의고사를 제공합니다. 이건 핵심 문항을 3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데 7번 문제, 12번 문제의 유사 문항 이렇게 안 하고요. 가장 중요한 10문제, 15문제이죠. 15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들의 핵심을 다루는 조금 부드러운 문항, 조금 까다로운 문항을 번호 위치 다 섞어서 다시 하프 모의고로 칩니다. 효과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밀도 있는 방식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의 기출 선집, 올집이라는 기출이 기출의 내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누가 생깁니까? 6평, 9평, 심지어 수능의 어떤 좀 뭔가 변화가 좀 생기고 좀 심상치 않다 하면 교육청이나 사관기출까지 막 찾아서 넣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갈 기출을 선별해서 파이널 강좌에 참가합니다. 이렇게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스타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품격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품격, 고일품은 수능의 격차. 이걸 했냐 안 했냐가 어떠한 격차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그걸 선생님이 장담 내지는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 후회하지 마라 라고요. 그냥 선생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캐스트로도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통해서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